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오후 4시 14분입니다. 제4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국군 통수권자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대표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만 참석했습니다. 오늘 국민과 국군이 하나가 되어 서해를 수호하는 다짐을 하는 날인데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뒤숭숭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군대가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국군입니다. 국민의 군대, 국가의 군대입니다. 당군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군대가 아닙니다. 북한 노동당의 군대인 북한군은 그게 사실은 김정은의 군대니까 국군이 아니라 사병입니다. 사병. 개인사자 사병. 사병 집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국가의 군대입니다. 위대한 역할을 한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자유 통일을 뒷받침하는 무력으로서 영원히 국민과 함께, 국가와 함께 가야 할 군대가 이 정이 되도록 만든 것은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이 3대 좌파 정권 때문인데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군대가 주적 개념을 상실하고 김정은의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불을 지른 사람이 정경두 국방장관이었습니다. 하필 수해 수호의 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충돌이다. 도발이 아니고 충돌이다.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이다. 불미스러운이라고 함으로써 전환 폭침으로 전사한 46명, 46명이 무슨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처럼,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처럼, 무슨 교통사고로 죽은 것처럼, 충돌사고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구나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남북 군사 합의서를 취소하라는 건의를 한 예비역 장성들을 향해서 뭘잘 모르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 그리고 역대 국방장관 역대 합참의장,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출신들 700명의 이 장성들이 오늘 성명서를 냈습니다. 오늘 성명서를 냈습니다. 비핵화는 사기극으로 밝혀졌으니까 남북 군사합의는 원인 무효다. 그러면서 정경두 국방장관 물러나라. 함으로써 이게 오늘이 가장 큰 뉴스가 됐으니까 이게 서해 수호의 날인지 국군 위기의 날인지 정말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내 회의에서인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히려 국방장관 같아요. 여성이면서도 이념 무장한 무장이 잘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과 국방장관이면서 이념 무장이 안된 정경두 장관의 말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념 무장이 안 되면은 아무리 총을 들어도 누구를 향해 쏴야 될지 모릅니다. 이념이라는 게 피하 식별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의 말 중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백선엽 장군 등을 향해서 이념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한거 아닙니까? 그럼 반공, 자유, 민주주의, 그 한미동맹,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군 통수권자가 수호의 날에 참석해가지고 근사한 감동적인 연설을 할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처럼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은 제4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서해상의 북한 도발에 맞서 싸운 우리 영웅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위대한 헌신의 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조국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바랍니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강한 안보, 진정한 평화,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천안함 배지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가슴에 천안함 배지를 다신 그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더 자유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같이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최근에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모두 가슴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은 서해상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을 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침략을 상방과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이핵 동결을 느닷없이 이야기한 것도 정말 위험천만한 외교 결례이고 한미동맹 흔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정경도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의 인식이 놀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최고 사령관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서해를 외면한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결국 북한 눈치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제 열린 NSC 상임위의 논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논의 사항이 남북 협력 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식을 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대북 퍼주기 열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 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친북, 이번에 친북 이 개각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개각이 친위대 개각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친북 성향 개각이고, 위선 개각이고, 대충대충 개각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친북 성향 후보자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이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북한 통일 전선 부장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위선과 자기 모순의 개각입니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국민 조롱하는 인내심 테스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5대 인사 기준, 7대 인사 기준 만들었는데, 7명의 후보가 100% 그들의 인사 기준에 비추어 부적격 사유가 있습니다. 7명 중 6명, 즉 85%는 두건 이상의 부적격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위장 전입 후보는 3명이나 되고, 논문 표절 의혹 후보자도 있고, 세금 탈루 의혹 후보자는 4명이나 됩니다.
세금 탈루 해놓고 무조건 지각 납세하면서 납세했다고 합니다. 또 황제 병역 의혹도 제기됩니다. 부동산 투기도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저 7대 인사 배제 기준이 아니라 7대 인사 합격 기준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 눈높이 개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눈높이 개혁이라고 봅니다. 정말 대충대충한 개각이라는 것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없고 총선에 불출마하는 대가로 선침 서듯이 장관 자리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북 성향, 위선, 대충대충 개각, 친위대 개각,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문 대통령 눈높이인 문높이 개각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송곳 검증을 부탁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말한 것 중에 이 말이 아마 모든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하루만이라도 안보를 좀 생각해 달라는 이 말과 이 통일부 장관 후보는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기보다는 북한 통일 전선부장 북한 노동당이겠죠. 북한 노동당의 통일 전선부장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제가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먼저 표현했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은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사드 배치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을 때그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아니란 이야기죠. 정경두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러남으로써 최소한의 인격을 지키고 국군의 명예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물러나세요. 감사합니다.